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의 작동은 유전자의 작동이다. 그런데 그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신호를 받는 것은 무슨 신호다? 전기 신호다. 그 전기 신호를 우리는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그 생체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다. 전기 에너지는 물질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전기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 얼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무슨 에너지? 예. 마음의 에너지.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 그래서 마음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다 빠진 사람을 생기가 없다고 그래. 그렇죠? 생기가 완전히 다 빠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 내라고 그래요? 힘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힘,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힘 좀 내봐. 왜 그 모양이야? 힘이 쭉 빠져가지고. 생기가 하나도 없이. 힘 좀 내보라고. 분위기 다 망쳐. 그게 말이 될까?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힘이 안 나요. 뭐를 주고 힘을 내라 그래야 돼? 사랑을 부어주고. 우울증에 걸린 힘이 쭉 빠진 기가 막힌 친구를 찾아 힘 좀 내봐. 그러면 그 우울증 친구는 그 친구를 다시는 보기 싫어. 네가 힘이 쭉 빠졌구나. 그래 기가 막힐 만도 하지.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줘야 돼? 네,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랑을 듬뿍 하면 친구가 그날 오후에 뭐라 그래? 예, 고마워. 그 사랑에 고마워. 그 생기를 받은 거야. 엔돌핀 유전자가 그 감사 속에 있는 선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이제 힘 좀 난다 얘.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이게 에너지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건강도 그 힘, 그 유전자의 몸의 건강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는 그 힘에 직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힘의 문제지 뭘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예,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즘에 맨발 걷기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맨발 걷기를 못 하겠어. 왜냐하면 맨발로 산에 가면 그 산의 아름다움이 안 보여. 예, 네, 발바닥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뾰족한 돌 안 받아야 되잖아.
그게 신경 쓰다 보면, 와, 정말 설악산이 멋있고,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럼 생기를 못 받아. 네. 여러분, 맨발로 산에 가가지고, 예, 네, 그러면서, 우리 남편하고 이혼을 할까 말까. 그러면 맨발 걷기 효과가 날까요? 안 해요. 알고 보면 다 무슨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에너지야. 예. 네. 그 간단한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이 영적 에너지가 내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뭐를 먹고 안 먹고 뭐 비타민 C를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한마디 해놓고 지금 많이 당해. 네. 네. 메가도스 뭐 이런데 매달리지 말라 해. 그런 데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 해방이 될 때, 네. 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그래,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고맙다. 예. 네. 그래요. 우리가 그런 데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 생기를 줘야 된다. 안 받으려고 다른 데 가서 자꾸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너무나 쉬운 답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복잡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는 동안만이라도 이거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야 돼. 아, 이게 영적 에너지구나. 네, 영적 에너지.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를 살아있게 해.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명력이라 그래요. 생명력. 그게 그래서 영적 에너지에는 두 종류가 있어. 그렇죠? 진선미 사랑의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증오 분노 사랑과는 정반대. 그 두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 두 에너지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히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 그래서 뉴스타트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에너지를 받자 그것을 선택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유전자들은 직접적으로는 생체 전자파, 전기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전자를 지배하는 그 생체 전자파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결국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선미 속에 그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 진선미를 다 합치면 사랑이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진실한 사랑이고, 진짜로 선해. 그리고 진짜로, 아름다워.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안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의도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그 배경에 깔려 있을 땐 하나도 안 아름다워. 아,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한 스무 살밖에 안 됐죠? 그 이쁘장한 아가씨가 온 거야, 우울증으로.
근데 나중에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대재벌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분도 속이고 그래요. 네. 왜? 재벌딸이기 때문에 우정이 걸렸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남자들이 접근을 해오고 여자친구들도 접근을 해오는데 전부 다 뭐예요? 예, 네, 이거 뜯어먹으려고. 그거를 얘가 절실히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다는 거야. 실제로 진실이 있게 없게? 없어요. 네. 왜냐, 우리 마음속에는 없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계획적이고 어떤 목표가 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없어요. 사랑 중에 가장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 해야 돼. 그 사랑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랑이야. 우리들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네. 조건을 걸고 하잖아. 네. 우리 집 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 저하고 나이 차이가 세상에 19살이 나니까, 찬성했겠어? 반대했겠어? 네. 우리 처가에서 완전 다 반대. 이상국은 나쁜 놈이라서 반대한 게 아니라, 지금 20년 차이가 난다니까. 그래서, 네가 60이 돼봐. 저 이상국 박사는 80이 될 거야. 너 어떻게 살래? 그거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 다 반대야. 난리가 났어. 근데 왜 결혼했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러죠? 그래가지고 허락받은 거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남자요. 저는 나 아니면 죽어버릴 거라. 그런데 죽어도 결혼한다는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요. 정말 그 영광스러워요, 안스러워요? 네. 한 인간이 죽음을 각오하고 결혼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 생각만 하면 그 생각만 하면 그래. 너밖에 없지. 그래서 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 마음대로야. 근데 지 마음대로라도 어떡해?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결혼 내가 잘했어. 왜? 저는 경상도 남자로서 여자가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고 방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무슨 소리야? 닥쳐! 이제 이거거든요, 경상도 남자들은. 근데, 그게 없어졌어.
아직도 속에서 닥쳐 이러고 싶지. 없어진 건 아니지. 그렇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돼야 없어질까? 죽어야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 그거를 누르고, 그거를 이제 조절하고 하는 데는 제 능력으로 했으면 저는 벌써 병 났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해하도록.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 잘 알아요. 근데 하나 제가 참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안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난리를 안 친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재밌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벌써 뭐요? 근데 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 속이 무척 상할 때는 또 기도하고. 그러면 놀랍게 풀려요. 예. 그 인생이라는 결국 이런 거고. 왜? 둘이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 예. 마음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 안 맞는 사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마음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맞춰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참, 이제, 눈물이 날라 그러네. 우리가 시작을 자 영적 연애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뭐 죽느니 사느니 해봐도 결국은 껍질을 까보면 뭐요? 조건적이야. 그래서 뭐 결혼 못하면 못하게 하면 죽는다 그래놓고도 결혼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간대.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죽는다는 건 거짓말이 되고 그러죠. 근데 이런 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강의 시간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다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야. 공통적이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이 다 이렇게 있어봐요. 다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힘든 존재야. 왜? 이기적이니까, 욕심쟁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영, 그럼 그 영적이라고 할 때 영은 무슨 뜻이에요? 신적이라는 말이에요. 영이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의 반대편은 악령인데 그 악령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뭐냐? 법적 사랑이에요. 법적이란 게 뭐예요? 법을 딱 정해놓고 이대로 잘 지키면 사랑할 거고,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벌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왜? 조건을 정해놓고 이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잘해줄게. 이건 뭐예요?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 부려먹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 우린 다 자기 중심이야. 이것 때문에 이제 병이 나는 거지. 내 중심적인데 또 상대방은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 세상은 이게 이제 죽음의 감옥이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게 뭐 살기 좋다고? 왜? 남보다 좋은 차 타고 댕겨서? 남편이 돈 더 잘 벌어서 남보다? 그 정도 가지고 우리는 다 행복하다 이러고. 그 행복이 뭔지를 몰라, 너희들은. 그런 그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행복해봐야 죽음이야. 그건 너희들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뭐 좀 난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다. 더 순수한 거를 추구하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너희들이 아무리 행복해봐야 다 죽어. 그러나 죽지 않는 차원이 있어.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제 뭐 특히 이제 2부 세미나에 들어가면 제가 성경에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가능하면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텐데, 무조건적 사랑을 저도 깨달아서 성경을 보고 깨닫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이 배워봐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와, 이런 차원이 있구나. 이런 차원에 내가 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요? 약속을 했어. 예수님. 너희들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 본능은 유전자에 꽉 박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그건 없어질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 뭐예요? 죽게 돼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 그 높은 생명의 차원, 죽지 않을 수 있는 차원을 깨달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랬으니 나는 내가 너희를 새롭게 다시 뭐요? 창조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재창조가 탁 되면, 새로운 창조가 되면 너희는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로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을, 새롭게 창조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새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새로운 약속. 구약은 내가 너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겠다.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 죽여서.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은 하나님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그 다음에 새 약속은 이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새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의 본성으로 되면, 그것은 누구와, 어떤 존재와 동등한 존재다? 예, 네, 하나님과 또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 그래서, 그 성경절 하나만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나니 그 이유는 뭐와 동등하다? 네, 천사와. 천사와 동등하면 지금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 뭘까? 네. 천사와 동등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 그렇게 되면 시간이라는 것도 없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될 지금 뭐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확고하게 내가 믿어도 암 걸려서 죽고 살고,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어. 죽어봐야 뭐요? 죽어봐야 천사야. 그 웃음 소리가 아주 좋아요. 죽어봐야 천사야.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사는 거라니까. 여기 이거 사는 거는, 그런 삶이 나에게 필요하고,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얻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을 할수록 와, 그런 상황, 새로운 상황을 절실히 기다리는 사람이 돼. 아시겠죠? 여기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너무 잘 살아. 이렇게 하냐, 우리한테 뭐, 운도 좋고, 뭐, 고생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세상이 자꾸 계속 하기를 바래. 예수님도 좀 안 왔으면 좋겠고. 근데 막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으면,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서 우리의 그 원함, 바람, 절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이 세상에 겪는 이런 고통들은 다 악령들의 장난이에요. 왜? 네가 뭐 하나님 있는데며? 그래도 이 꼬라냐.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포기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럴 때, 왜 하나님의 안 막아주노? 이러지 마시고, 좋다.
또 한 판 더 붙어보자. 왜? 이거는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요, 이 지나갈 거라는 말이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지나갈 거라는 것이. 이 지나간다는 말은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냥 어디서나 봐도 지나간다는 말이 나와요. 자, 창세기. 자, 여기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번역을 했죠. 그렇죠? 이 그 일 후에라는 라고 번역된 것이 진짜 원어로는 뭐냐면 and 그리고 and는 뭐예요? 또 다시 뭐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it came 이 일이 뭐요? 왔다. 닥쳐왔다. 뭐 하려고? 지나가려고. 모든 일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생기는 모든 일은 다 지나갈 일이야.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여기 막,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지나가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고 하면 이게 다 came to pass가 쫙 나와요. 총 몇 번 검색 결과 몇 번? 456번. 한국말 성경 한 번도 번역 안 됐어. 저는 이거 보고 경악했어. 그렇지. 모든 일이 그래요. 좋은 일이든, 무슨 나쁜 일이든, 뭐요? 다 왔다가 가. 왔다가 가. 이 세상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연연할 거 없다. 다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성경은 자주 이 말을 기록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456번. 신약 성경에도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린 것도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뭐요? 지나갑니다. 이게 유지되죠. 이게 이 우주의 원칙이라니까. 이제 천국에 가야 뭐요?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아직. 예. 자, 됐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배우고 깨닫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뭐가 키워져? 내공. 나의 그 소위 정신력.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정신력 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뭐요? 같은 뜻이야, 그렇죠? 오, 그러고 보니까 아, 정신이 성령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복잡한 질문이 풀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기독교가 이 우리 민족 이 민족에게 들어온 것은 지금 1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50년 전에 기독교, 예수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못 해요. 자, 그러면 구원에도 뭐가 있는 거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지.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뭐예요? 정신 좀 차려라.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좀 알아라. 네가 지금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가 없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그건 뭐예요? 정신은 왜 나가요? 누구를 선택했으니까? 악령을 선택했으니까. 이게 다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냥 정신 이러고 살았는데 이 정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한 단어야. 하나님이란 단어야, 정신.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고 내가 보니까 와, 정자가 이거요. 이게 무슨 정자요? 이 정자로 공부를 제가 좀 해봤어. 해봤더니 뜻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 정성이라는 뜻이야. 정성스러운 뭐? 신이야. 신은 신인데, 아주 정성스러운 신이야. 그 다음에, 정미소라 그러죠? 정미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쌀을 빻아요. 그렇죠. 이 쌀 밑자가 들어있잖아. 쌀을 탁 정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 곡식 쌀을 빻으면 뭐가 돼? 가루가 되는 거야. 아, 그 가루가 되면 너무너무 어떻게? 부드러워져. 그래서 가루는 훅 불면 뭐요? 어디로 하는지 몰라. 이 공간에 다 퍼져. 그런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자 역학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성스럽고 부드러운 신이야. 그러면 반대편 신을 우리는 무슨 신이라고 해요? 잡것들이라고 그래. 그 신에도 정신이, 그래서 이런 신을, 이런 정자를 어디다 갖다 붙여요? 최정예 부대. 정예. 가장, 뭐요? 우수하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최정예,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부드럽고 정성스럽고. 그러면, 최고고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거는 뭐예요? 사랑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야,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이 정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조상님들이 발견한 정신을 모르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저 녀석이 보니까 요즘 보니까 저거
저 자식 저거 아주 정신 뭐요? 정신 나갔네. 정신 못 차리냐. 그러다가 또, 한 1년 지나서 보니까, 아이고, 정신이 들었네. 성령도 들어왔다가, 뭐요? 내가 나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자꾸 내보내, 쫓아내. 그래서 악령을 받아들여. 그런 정신이 우리 언어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언어 속에 그런 이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라는 어떤 특정 종교가 단체가 돼서 그 교단이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작용하는 성령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교단이 정식으로 들어와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예, 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나는 가장 정성스럽고 부드럽고, 그렇죠. 최고의 신이야. 나는 사랑이야. 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뭐예요? 정신이라는 분이 있다. 그 나머지 신들은 다 무슨 신들이요? 잡신들이야. 그래서 돈신, 무슨 신 다 가서 출세신 그 신들이 주는 게 뭐요? 복이야. 그래서 출세복, 여복. 그래서 다 이 세속적인 복을 주는 그리고 사람은 뭐요? 마음대로 부려먹는 잡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이 있었다는 거지. 그 진짜로 사랑의 신, 그렇죠? 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의식도 못한 채로 막 정신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정신은 그냥 의식이 아니고 뭐예요? 어떤 신이야. 신이야. 자, 그래서 정신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해요? 정령이라고도 합니다. 정령. 옛날엔 성령도 옛날 한국말 성경에는 성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신과 영은 같은 단어다. 그래서 정신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정하다.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고 부드럽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자, 그래서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이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신은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다?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정신이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알고 보니까 뭐 하는 거요? 정신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병은 어떻게 들어요? 정신없이 사는 병들. 딱 맞는 말이에요. 답은 다 똑같아. 결국 돈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이런 잡신들에게 내가 휘둘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답이 딱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런 신이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신은 양과 똑같다. 그래서 정신은 결국 성령이라는 뜻이고, 그 성령에게로부터 생기가 나오고, 무조건적 사랑이 나오고, 그럼 잡신, 악령들이고, 길을 어떻게, 이 생기를 어떻게 한다고? 막아요. 그래서 유전자 꺼져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어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은 그대로 성령을 그대로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언어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뭐를 가지셨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셨대. 다른 언어에 없어요. 이런 말. 자, 정신을 어떻게 빼앗겼다. 아주 착하고 가정적이고 마누라밖에 모르고 애들밖에 모르고 그런 직장인 남성이 어느 날 회식을 갔다가 꽃뱀을 만났어. 근데 착할수록요, 남자가 착할수록 홀딱 넘어가는 수가 많아. 아예. 뭐라 그러면 넘어가? 남자들이 제일 약한, 여자가 하는 말에 제일 넘어가기 쉬운 말. 멋있어. 어마나. 어머머. 선생님 같은 남자분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일이 없어요. 어머, 멋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추풍 낙엽이야. 응? 네. 안 착한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 마. 내가 뭐 속을 줄 알아? 근데 이 순진하고 착한 남자, 내가 그렇게 멋있나? 정신을 뭐예요?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달 월급은 다 뽀뺨한테 갖다 놨지. 근데 꽃뱀은 뭐를 빼앗아 가요? 정신을 빼앗아 가요.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참, 온갖. 정신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대.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정신의 백성들이야. 정신이 그렇게 중요해. 근데 그 정신이라는 실체를 사실상 망각해버렸어. 말만 쓰지, 단어만 쓰지. 그렇죠?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 정신이 흔들린다, 뭐 다양한 표현. 또 정신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삶, 정신 없는 생활,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까지도 정신이 들어가야 돼. 우리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먹어. 정신, 그러니까 막, 씹지도 않고 막, 마구잡이로 막, 처먹는 걸 뭐라 그래? 정신 없이 처먹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적당히 먹어야 돼. 되는데, 무슨 신이 들리면 정신 없이 처먹어? 걸신.
글씨는 무슨 신 중에 하나요? 잡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정신이야. 그 이 특별한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민족하고 자기들하고 뭐요? 뿌리가 같은 그 얘기 하고 있어 지금. 그 역사학자들도 지금 그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보면요, 돈에다가 목숨 그런 게 유대인들이 돈에다가 목숨 많이 걸죠.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더 돈에 목숨을 기꺼이 거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가보면 나타나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제일 미국 사람들이 안 하는 비즈니스. 왜? 건강에도 좋지 않고, 너무 바쁘고, 냄새 나고, 그게 세탁업입니다. 세탁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 근데 세탁업 돈이 잘 벌려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세탁업을 많이 하는데, 돈 크게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세탁업을 그렇게 할 게 안 못돼. 그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막 냄새 막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몰라.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돈을 다 벌었다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던 세탁업을 완전 정복한 민족이 대한민국뿐이야. 아시겠죠? 그만큼 독해 우리가 목숨을 걸어. 그만큼 정신을 체리라는 백성이 정신 없이 돈신에 그냥 완전히 정신을 뺏겨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시카고 가서 세탁업 그럼 뭐요? 다 한국 사람. 왜? 한국 사람하고 경쟁을 못해, 유대인들이. 왜? 더 싸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손님이 다 없어지잖아.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팔고 가니까 세탁업은 완전히 대한민국 이민자들이 장악을 해버린 거야.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LA 가면 LA 근처에 아주 험악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캄프톤인데, 캄프톤. 그 지역은 흑인들만 살아. 근데 그 흑인들도 얌전한 흑인들이 있고 신사적인 흑인들도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흑인들은 다 무시무시한 흑인들. 그냥 맨날 총 쏘고 사람 죽고 막.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뭐예요? 세탁업을 팔고 철수를 했어. 누가 들어갈게? 한국 사람들 들어.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너무 밝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다 뭐예요? 가정이 박살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돈 많이 벌고 먼저 가면 가정이 박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 사랑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신 차리고 정신 없이 처먹는다. 정신 차리고 적당. 그러니까 먹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먹으라는 거야.
이제 그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먹고 마시라. 그 말은 그냥 욕심대로 후닥닥 처먹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참, 그래서 신을 가장 많이 의식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깔려 있어. 모든 것이 신, 신. 그래서 그 신을 가장 많이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신의 뜻은 궁극적으로 신의 뜻은 뭐예요? 신의 마음은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게 사랑보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은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영어에는 없어요. 먹는 데까지 무슨 신이 필요해? 없어. 그러나 우리 말에는 있어.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뉴스타트 하는 것도 다시 정신님이 들어와서 그 정신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됐어. 그 알파파가 될 때 우리의 유전자는 가장 잘 회복을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그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주는 존재는 결국은 영적 존재다. 그 영적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가 바로 생명 에너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네, 생명이야. 그래서 오늘도 생명이 넘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왜 하나님이 김정은이 같은 놈을 안 죽여버리고 살려두고 있냐? 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김정은이 지가 권총 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뭐예요? 근데 죽음을 김정은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 김정은이 같은 놈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빨리 김정은이가 병들게 해서 중풍 걸려서 쓰러지게 해서 남북 통일이 되게 그거는 기독교하고 상관없어. 그거는 기독교를 점 차원, 무속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아시겠죠? 그런 교회는 발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생명이다.
그 하나로 여러분이 그 생명줄을, 그 정신줄을 꼭 붙잡고 사시면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